힘들어. 이렇게 그냥 보내준 거야. 그냥 가서 내가 돈 더 줄게. 그래서 아파도 돈 더 줬어. 내가 모인 돈보다.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관심 많이 있었거든. 오. 근데 한국어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어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이런 그냥 작은 변호사였어. 와우. 일하고 돈 모여서 한국에 오는 거야. 졸업했다. 형님 뭐였다고? 팝! 팝! 러브! 진짜? 근데 왜 법학과에서 졸업했는데 변호사 하게 된 거야? 어 맞아. 근데 왜? 변호사로 일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진짜 나는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진짜 바꾸고 싶었어. 나 여행 좋아하고 언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관광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 오 멋있다. 그래서 한국 어느 거야? 한국에서 언제까지 있고 싶어? 계속. 어 진짜? 계속 여기 살고 싶어. 나 진짜 계속 못 있겠다. 왜? 아 진짜? 살기 힘들잖아. 아 그거 한국에서. 그거 브라질도 힘들어. 근데 브라질보다 여기서 삶이 좋아. 여기 안정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사울이 너무 안전하잖아. 안전해? 진짜 안전해. 아, 브라질. 그래서 그것보다 그거야. 이게 뭐라고? 이까냐?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 그 이까냐라는 부위가 따로 없는데 그냥 이게 크게 보섭살이야. 보섭살? 보섭살 돼지? 소고기 브라질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브라질 음식 브라질 고기 좋아하면 다들 피카냐 좋아한다. 피카냐? 피카냐. 우리 새로운 지금 하얀 음식 먹고 있잖아.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있어? 뭐 치킨 볶음밥이나 뭔가 볶음밥 느낌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 허마스 이거는 솔직히 좀 비슷한 건 없는데 없어 진짜로 없는데 굳이 꼽아보자면 내 생각에는 된장. 아 된장? 근데 된장보단 이게 좀 더 맛이 있어요. 진짜? 우리 된장은 좀 짜잖아요. 근데 이게 식감, 그러니까 씹어먹는 그 느낌이 비슷해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고. 아, 그런데 저는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는 이태원에 올 때마다 이슬람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태원에서 울면 무조건 이슬람 가요.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 친구들 있는 친구들 인사도 하고 밤에 무조건 한국 음식 먹어야 돼. 이태원이잖아.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면 그냥 여기서 친구들이랑 한국 음식 먹고 아니면 커피 커피숍도 많으니까 커피숍도 가고 아니면 밥숍도 가고. 나 추천데? 그냥 여기 어느 이유가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브라질 음식 먹으러 왔지. 브라질 음식은 여기 한 두 개 있는데 자주 와요. 아니 자주 온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주 먹으면 그 내 고향식 맛이 없어요. 자주 먹으면 그냥 익숙해서. 그니까 맞아. 그냥 오래전 먹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여기 더 좋아.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면 한국 사람들이면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있어요. 여기 멋있어.
한 개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가요. 저 생긴 남자들 많지. 아, 그치. 내가 왜 한국에서 병생선 못 사냐면, 한국에서 솔직히 취직해도 돈은 이렇게 많이 안 주잖아. 많이 안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우디랑 비교하면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월급을 한 200만원? 보통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거죠. 기본 200이잖아. 실입이면. 아닌가? 실입? 아니야. 좀 더 200엔 많이 주는 거야. 200 많다고? 신입이면 보통 180에서 190. 아무튼 아, 뭐 사우디에서도 만약에 같은 일 해도 더 같은 200도 받지만 사우디 물가가 한국보다 한 2배? 3배 더 사잖아. 그래서 200은 받으면 완전 많은 돈이야. 브라질도 그래. 한 명이면 제가 자기한테 쓰는 돈이면 200은 진짜 괜찮고, 뭐 집도 사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먹을 것도 맘대로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돈. 한국에서 200이면은 한국에서 월세가 60만 원이니까 나머지 140만 원에서 통신비 10만 원 빠지고,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다 빠지면 한 100만 원 남고. 근데 200만 원 받는 사람들 무조건 뭐 보조 아니고. 근데 보통 병원으로? 노멀. 제일 많이 낮은 월급이 내가 볼 때 그 한 130 정도? 한국 알바하면 그 정도 벌잖아. 근데 이런 돈은 그 고등학교만 있는 학생, 아 뭐 사람들, 직원들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다가 취직할 때는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만 벌어도 살 수 있어, 이 돈으로. 브라질도 그래. 나 학생이잖아. 브라질 사람들에게 초급 한국어하고 일본어 가르쳐, 인터넷으로. 일본. 일본어도. 브라질 돈으로 돈 받아. 학생들한테. 그 돈으로 브라질에서 살면 진짜 돈,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못 사겠지. 브라질은 그거는 펀팩트. 브라질 돈은 우리 돈이랑 비슷해. 다 리알이라고. 아 리알, 맞아. 리알. 오. 사우디 리알도. 리알. 너는 뭐 좋아해? 딱고기. 아. 아니, 딱. 면에. 딱갈비? 딱갈비. 딱고기. 딱고기도 딱갈비야. 딱갈비. 그리고 삼겹살. 나 이제 너 때문에 돼지고기 나 좀 먹지 않아. 근데 왜? 아니 삼겹살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얘기 했는데 너한테 좋지 않고 하지 않아. 내가 처음 생각해서 아 너 나 좀 안 먹어 이제. 아 그래? 너 이제 딱고기 더 먹어. 왜냐면 나한테 태국이 너무 비싸서 안 먹어. 이거 맛있는 거는 얘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맛이다, 어떤 느낌이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피카야.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진짜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부드럽고 소고기 맛 다 뭔가 잘 구워서 여기는 잘 구워서 너무 약간 바삭바삭한 맛이 나고 안에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완벽해. 안에 부드럽고 밖에는 크리스피하고 안쪽은 해서하고 팬들 맞아. 집안도 조금 있고. 이 노래 어느 나라 말이야? 오! 브라질이야? 벌떡이야. 포르투기야? 아, 전화권에 걱정이 돼서 갑자기.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아니타 맞지? 아니타 맞아. 오! 알고 있네. 아 무지하지마. 브라질 친구 많아? 단 아는 사람들 3명 있는데 친구는 한 명 있어. 진짜 제일 친한 친구. 한국에서 소고기 집 가봤어? 어, 그 같이 가봤지. 가봤어? 부자. 와우, 부자. 브라질은 진짜 소고기 있나? 아니 장난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소고기 전문점을 안 가봤다고? 어 한국에서. 비싸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3년 됐어. 3년? 4년. 삼겹살 안 먹어봤어? 아 삼겹살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소고기. 소고기 집. 왜? 한 번만. 왜 왜 비싸서? 아니 이렇게 비싸 어디 어디 가든 따라 달라잖아. 뭐 예를 들어 홍대에서 가면 1인분이 8,000원? 7,000원? 8,000원? 소고기? 이런 소고기 먹을 수 있어? 소갈비? 아니 스테이크 말고 아~ 등심 말고 야, 갈비. 아 그거 우삼겹? 오! 이거 같은 거 아 그거 말고 이거 같은 거 그거 말고 갈비 갈비 소갈비 엄청 얇은 거 있잖아 치해서 먹는 거 우삼겹이라는 거 우삼겹 말고 볶음등심. 아 볶음등심? 그럼 비싸지. 오고라나! 와라라! 와사이다! 현재 베이컨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제 막 나온 타임! 막 나온 거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파리바게티 있어.